안녕하세요, 정동찬입니다. 오늘은 청간론에 대한 총체적인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요. 그 전에 제가 저번 주에 했던 걸 보니까 계수에 대한 설명이 약간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계수를 살짝만 보충을 하고 청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요, 흐르는 것과 적시는 것으로 구분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흐르게 되면은 계수 중심이 되죠. 계수 중심이 되고요. 적시는 거는 대상 중심이 돼요. 뭐 총괄론에서 일간 제가 항상 얘기한 게 일간 위주로 보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설명할 때는 또 일간 위주로 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계사일주 혹은 뭐 개미일주, 이들은 뭐예요? 적시는 쪽이잖아요. 적시는 쪽, 그러니까 그 흐르는 게 아니라 적시는 쪽이기 때문에 대상 중심이라는 거예요. 대상 중심. 자, 그래서 여기 만약에 무토가 있다. 개미일주가 무토가 월간에 있어요. 그래서 이 무토가 정관이니까 남편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개미일주는 어떤 삶을 살아요? 결혼을 하면은 당연히 남자 중심으로 살아요. 내조를 굉장히 잘합니다. 굳이 뭐 재생관 하지 않아도 윤한다는, 적신다는 거 하나로 자기를 가리고 대상 중심으로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거예요. 뭐 이런 배우자를 가지고 있는 남편이 사업이 잘 돼요. 막 하는 것마다 다 승승장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사업을 잘할 수 있게 뒤에서 내조해주는 와이프가 있었던 거예요. 아침마다 이렇게 깨워주고, 먹여주고, 회사 내보내주고, 집안 이렇게 다 치워놓고, 남편이 오면 쉴수 있게 준비해놓고, 목욕물 받아주고, 뭐 요즘에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겠지만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일에만 매진하게 되죠. 집안일 전혀 신경 안 쓰고, 요즘에는 집안일 신경 써주는 게또 트렌드긴 하지만은,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밖에서 사업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 점점 커지고, 잘 되는 겁니다. 이때 이 계수는 타인 대상으로 움직인다고요. 대상 중심으로.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거는 대상을 현실적으로 만들어버려요. 현실화. 대상을 현실화시킨다. 계수는, 그러니까 적시는 계수든 흐르는 계수든 다 현실화시키는 재주가 있어요. 계수라면은. 그래서 사주에 계수 하나만 있어도 그 사람은 현실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나는 이제 장남으로 태어났지만은 집안의 가문에 뭐 어떤 일을 이어서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하고 싶은 거죠. 아이돌이 되고 싶다거나, 그림을 그리고 싶다거나, 뭐 예술적인 기질을 발휘하고 싶다거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보니까, 내가 재벌집 장남이야. 계수 때문에 거기 현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돌을 해요. 정말로 노래와 춤을 좋아해서. 했는데, 그 집안의 배경이 자꾸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현실에서 구속시켜가지고 못 벗어나게 한다고요. 심지어 뭐 산으로 가서 머리 깎고 중이 됐어요. 스님이 됐는데도 재벌집 아들의 자제가 스님을 한다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막 구경 오는 거죠. 보러 오는 거고 현실에서 구속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수일간이 가장 큰 장점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변질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변질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계수일간이 갑인시에 있어요. 계술관이 갑인시 갑목을 생목으로 만드는 작용을 해요. 상관으로 되어 있지, 이게? 상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관이니까 말이라고 할게요, 말. 계수의 갑인시가 얘기를 해요. 이제 이렇게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 이 사람이 관리가 안된 거지. 스펙도 안 만들어 놓고 몸도 안 만들어 놓고 막 엄청 뚱뚱해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 합니다. 야, 살을 좀 빼야 되지 않겠어? 근데 이 사람은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겠죠, 아무래도 계수니까.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상처받고 충격을 받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 말을 듣고 바뀌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되어 간다는 거죠. 이 사람이 취직이 안 되는데 그런 거죠. 취직이 안된 이유가 뭐겠냐? 네가 공부를 했냐? 무슨 스펙을 만들어 놓긴 했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가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면 그 사람은 생각이 바뀌어요. 그렇게 타인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수를 되게 좋아해요. 자, 이게 적시는 계수라면요, 그렇게 현실적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지만은 자기를 뒤에 놔두잖아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그 사람이 더 드러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현실화를 아주 잘 시키는 방향으로 갑니다. 최고의 참모예요.
최고의 참모가 됩니다. 참모. 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수. 자, 흐르는 계수는 계수가 중심이라고요. 대표적으로 개해 일주가 있겠네요. 개해 일주. 어떻겠어요? 뭐든지 어떠한 상황을 보더라도 그걸 현실적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계수 중심이에요. 계수 중심. 그래서 굉장히 재능도 있고 뭐 특히 이제 뭐 임수랑 뭐 흐르는 임수랑 이렇게 둘이 한판 붙어요. 사업적으로 이제 한판 붙는다고 치면은 이 계수가 월등하게 이깁니다. 월등하게. 뭐 임수가 감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흐르는 계수는 빠르잖아요. 중요한 건 빠르다예요. 빠르다. 같이 임수와 똑같이 흐르더라고요. 계수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5분 안에 답이 나와요. 견적이 딱 짜여져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벌리면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죠. 임수는 계수만큼 이렇게 빠르게 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얘는 1차 가공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식수로 쓰기 위해서는 걸러야 되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이물질을 거르고 소독도 하고 몇 번의 단계를 걸쳐야지 이제 이렇게 와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데이터와 인포메이션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거는 지난번에 한 인계수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가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서 보충을 한 거예요. 자,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천간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천간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10개의 순서가 있어요. 갑에 이전에 계수가 있겠죠? 자, 60갑자의 순서대로 보자고요. 자, 갑목은 어때요? 수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수는 억압이잖아요, 억압. 갑목은 최초로 나온 목이에요. 수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자, 그래서 얘는 뚫는 힘이 있다고요. 어디서요? 가장 앞에서요. 그래서 뭐 전쟁 같은 거 보면은 나를 따르라 하고 이렇게 앞으로 가잖아요. 다 갑목이에요. 여기 봐요, 머리. 이 머리가 앞에서 회전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저는 이제 이 갑을 보면은 그냥 갑이란 글자로 안 보이고 이게 막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 돌아가면서 앞으로 다 뚫고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갑목이다. 그래서 갑목을 대립목이다, 느티나무다, 큰 거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나온 새싹이 갑목이에요. 아스팔트를 뚫고 나온 새싹이 갑목이라고요. 강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연어. 말이 되냐고요. 강이 이렇게 엄청나게 강물에 사람도 휩쓸리는데 한낱 연어 따위가 그거를 다 뚫고 올라간다고 목숨을 걸고 그게 갑목이에요. 그게 갑목의 뚫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힘은 창조력을 가지고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목이 논문을 쓴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 논문은 자기가 스스로 만든 논문이에요. 어디서 인용이 돼서 나온 게 아니라 이 만약에 갑목이 작곡을 했다. 순수 그동안 없었던 음악이 나온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않았던 순수 창조력이 있어요. 그리고 수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화를 좋아해요. 화. 자, 갑목은 수와 가깝고요. 화와는 멀어요. 거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의 이끌어줌이 필요합니다. 수에서 벗어나서 자기 씨앗이잖아요. 씨앗에서 막 나온 싹 같은 건데 이 싹이 꽃을 피기 위해서는 화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화는 목표 또는 지향점이 돼요. 병정화 관계없이요. 물론 병화, 정화 다 작용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화만 있으면은 지향점이에요. 자, 갑목이 예를 들어서 계수가 하나 있어요. 시에. 계유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갑목이 만약에 화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공부를 할 때 화라는 목적이 있다고요. 어떠한 목적으로 인해서 수를 끌어와서 공부를 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똑같은 학생인데 이렇게 화가 없어요. 학생인데 공부를 해요. 왜 해요? 부모님이 시키니까. 관인으로 돼 있잖아요.
어떠한 목표나 내가 좋아하는 거, 저거를 도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시키니까. 학생은 공부가 직업이 공부니까. 학생이 해야 될 건 공부잖아요. 그게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화가 있으면은 공부를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걸 성취하기 위해서 해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목표를 도달했을 때 느끼는 그 짜릿함, 그게 달라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대부분 그런 게 없어요. 성취를 잘 못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많이 하느냐? 게임을 많이 합니다. 게임. 게임을 많이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목표, 성취를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어요. 뭐 내 레벨이 브론즈예요. 브론즈. 조금만 잘하면 인정받아요. 와, 잘한다. 너한테 캐리 받았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조금만 이렇게 지나면 실버가 돼요. 실버. 그리고 계급의 모양이 바뀌어요. 별것 아닌 그래픽 쪼가리지만은 그게 나한테 어떤 그전에 받지 못했던 어떠한 성취감을 느끼게 해준다고요. 물론 현실에서 성적이 잘 나와서 점수가 좋아서 전교 1등을 하고 반에서 1등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현실적인 그런 성취가 충족이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하겠죠. 근데 대다수는 뭐예요? 다 1등을 해야 되는데 1등은 한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재미가 있어요. 그게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 사회가 경쟁을 시키기 때문에 경쟁에서 도태되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거라도 하면서 자기 위안을 삼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게임이 나쁜 건 아닙니다. 요즘은 프로게이머 잘만 하면은 연봉이 옛날하고는 달라서요. 그 우리나라에서 스포츠 산업 중에서 연봉 가장 많이 받는 선수가 페이커예요. 페이커 이상혁 선수. 96년생인데 예전에 방송에서 연봉이 인센티브 합쳐서 50억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몇 년 전이었으니까 지금은 아마 더 오르지 않았을까요? 내렸을라나? 어쨌든 그 부모님 세대가 4, 50대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e스포츠가 아니에요. 조금만 잘하면 억 단위가 그냥 넘어갑니다. 대신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야 돼요. 자, 어쨌든 그래서 감목을 얘기하자면은 수와는 가깝고 화와는 멀기 때문에 화에 가고자 한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화를 좋아해요. 밝음을 좋아한다는 거죠. 나를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 거고요. 수에서 벗어나는 거를 1차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뚫고 나가는 것만 신경을 씁니다. 다른 건 보지 않아요. 앞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앞만 보고. 딱 옆을 보지 않아요. 저기 가야 되니까. 뭐니까 화가. 그래서 직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직진. 이 정도 되어 있어야죠. 남자라면은. 아, 한 여자만 봐야죠. 다른 거 다 신경 안 쓰고 그 여자한테 올인. 저게 내 목숨을. 그게 되는 거는 감목이에요. 대신에 옆을 안 보니까 변화가 어려워요. 뭔가 한번 시작을 하면은 바꾸는 게 잘 안 돼요. 바꾸려면 어때요? 속도가,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요? 시속 100으로 가다가 방향을 전환하려면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고 이렇게 돌아야죠. 인터체인지를. 그래야지 좌가 됐든 우가 됐든 이렇게 도는데, 이 상태에서 바로 핸들 꺾어버리면 사고 나잖아요. 시속 100km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직진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사업을 해요? 남들이 다 얘기해요. 야, 그거 어차피 안 돼. 근데 이 사람은 못 그만둬요. 왜? 1년 동안 해왔으니까. 근데 주변에서는 자꾸 얘기하죠. 그거 말고 딴 거 하라고. 그냥 매장 그대로 놔두고 인테리어만 좀 바꿔서 다른 종목으로 바꾸라고. 근데 갑목들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을목은 어떠느냐? 을목은 이미 수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 있고요. 화와 가까워요. 뭐예요? 이미 잘할 만큼 자랐다. 잘할 만큼 자랐어요. 변화가 굉장히 빠르겠죠. 화라는 세상에, 화가 세상이잖아요. 이것저것 뒤섞여 있는 우리 눈으로 직접 보이는 세상이잖아요. 화는 불이 아니라 보이는 걸 얘기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시각을 얘기하는 거고요. 을목은 이미 그러한 세상에 가까워져 있다고요. 어때요? 강의를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저는 임신일주잖아요. 갑진시였어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신경 안 쓰면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을 거예요. 제 식대로. 근데 제 강의를 보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저는 을목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한마디를 뱉어놓고 기색을 살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표정이 어떤지, 누가 졸린지, 내가 하는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세상 혹은 대상. 그 대상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맞춰가지고 하는 걸 얘기해요. 을목은 화에 맞춰서 화에 맞춘다. 화라는 그 대상에 그 목표에 맞춘다. 그래서 저는 제 강의는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면서 하는 강의를 해요. 캠코더로 하는 강의가 어려운 이유가 제가 여러분들 눈치를 못 봐요. 아니 좀 반응을 살피면서 좀 이렇게 조는 것 같으면 농담도 하고 좀 이렇게 이런 강의 얘기가 아니라 사는 얘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이 카메라는 제가 만약에 갑진씨였으면은 더 잘했을 거예요. 카메라 앞에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을목은 대상에 잘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갑목은 어때요? 얘는 주기가 길잖아요. 얘는 주기가 엄청 길어. 1년 1년 농사를 얘기하고요. 얘는 2모작, 3모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재배해서 빨리 따먹을 수 있는 거, 금방 바꿀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임수 같은 것들이 있으면 불편해요. 을목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 임수를 피할 수가 없어요. 개수는 이 을목 입장에서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꺼내다가 쓸 수 있지만은 임수는 내가 소화해내야지만 되는 것들이에요. 나한테 주어지는 빚 같은 거예요. 빚. 받기 싫은데 빚까지 상속받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뭐 을묘 뭐 이런 식으로 힘이 있어서 수를 충분히 소화해낸다면은 더 잘 발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목은 본능적으로 수를 수보다는 화를 좋아하고요. 수를 소화하기 위해서 화를 써야 돼요. 화는 식상이죠. 식상. 수는 인성이죠. 이 인성이라는 자료와 공부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식상을 써야 된다고요. 맞잖아요. 해가 떠 있는데 해가 떠 있어야지 해를 보고 자라면서 물을 빨아들이잖아요. 마찬가지 공부해야 될 게 있어요. 인성의 정보, 수라는 인성의 정보로 있어요. 그런 거예요. 수학의 정석 책 같은 거죠. 이거를 다 소화해내려면 식상을 써야 된다. 식상 뭐예요? 표현이죠. 표현이니까 뭐예요? 가르친다. 실전에서 직접 발로 뛴다. 현장에 내가 몸을 담군다. 그러니까 식상이 발현되어 있는 명은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내가 실전에서 그 이렇게 이론을 쓸 때 더 빨리 흡수가 돼요. 이런 명으로 돼 있으면은 그냥 공부시킬 때 친구 가르치라고 하면 돼요. 친구를 가르치면서 자기가 배워요. 자기가 몰랐던 건데 친구를 가르쳐 주려고 하다 보니까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인성이라는 이론과 식상이라는 현장 경험이 밸런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대신에 을목은 수에서 나온 순수한 창조라고 보기 어렵죠? 화에 맞춰져 있다고요. 화에. 을목은 기본적으로 양산형 같은 거. 양산형. 양산형이 됩니다. 을목의 화는 양산이다. 남들 다 하니까. 그 음악 같은 것도 만약에 갑목이 있다면은 만약에 문학을 한다 이러면 순수 문학이 되고요. 이렇게 을목으로 가게 되면 상업 문학이 돼요. 돈을 벌기 위한. 그래서 갑목에 비해서 더욱더 생산성은 빠릅니다. 빠르게 되어 있고 더 잘 맞아요. 그래서 생목인 거예요. 갑목은 만약에 사목으로 되어 있으면 사목일수록 돈 버는 것과는 관련이 없으니까 더 순수한 쪽으로 가겠죠. 순수 문학.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그런 문학을 봐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들만의 커뮤니티가 있어요. 순수 문학 하시는 분들은 서로 쓴 시라던가 그 글을 보면서 막 감탄하죠. 우리는 보면 뭔지 모르죠. 현대미술 같은 거예요. 현대미술. 의미 없이 그냥 붓 한번 찍 그어놨는데 몇십억씩 하잖아요. 현대미술은. 근데 그들은 막 그걸 알아보나 봐요. 너무 수준이 높아서 전 못 알아보는 걸 수도 있어요. 자, 그게 갑을이고요. 병정은 화니까 특히 병화는 뭐예요? 보여준다예요. 전부 보여준다예요. 전부. 또는 보여진다예요. 드러난다. 만약에 갑목이 병화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 드러난다고요. 갑목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성향이 모두 다 드러난다고요. 근데 정화는 얘는 기본적으로 만든다고요. 목적한다요. 근데 그 목적은 인위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목이 만약에 정화가 있으면은 어느 곳은 보여주고 어느 곳은 보여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누가 더 예쁠까요? 당연히
갑목이 더 예쁘죠? 왜? 화장할 때 컴플렉스는 가리고 내 장점은 더 드러내고. 우리가 미팅을 할 때도 그 밝은 대낮에 하는 것보다 그냥 그 어스름한 불빛 아래서 하는 게 더 이뻐 보이죠. 호프에서 술 한잔 하는데 이렇게 조명이 약하게 은은하게 있어요. 더 예뻐 보여요. 근데 아침에 이제 해 쨍쨍할 때 만나면은 안 보이던 막 잡티가 보이고 안 보이던 막 컴플렉스들이 보이죠. 이게 병화예요. 다 드러나요. 근데 정화는 가리는 게 가능하다. 저도 자꾸 제 얘기가 나오네요. 저는 목과 토금수가 다 있습니다. 정화로 되어 있죠. 임수 옆에 저는 정제로 되어 있고요. 뭐예요 이거? 목적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목적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봐요. 물론 사주 구조가 기가 막히신 분들은 영상 안에서 제가 보여주기 싫은 부분까지 캐치해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에 정화가 있으면은 이뻐요. 그 이쁘다는 게 자기가 가리고 싶은 부분 가리고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열을 띠게 되면 오히려 만들려고 한다고요. 우리 교육이 그렇다고 제가 많이 얘기를 하죠. 우리 교육이 그래요. 그냥 사람을 보여줘서 이렇게 보여주고 드러내서 그 아이가 가진 재능을 드러내줘야죠. 그리고 이게 옳다는 거를 강요할 게 아니라 보여줘야죠. 어떻게 보여줘? 우리가 어른들이 그렇게 보여주면 돼요. 어른들이 정직하고 세상이 아름답다는 걸 보여주고 도덕적인 행동하고 훔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안 훔치면 되죠 우리가.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른들이. 이렇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만든다고 하려면은 금을 보면은 되는데 목이라는 이 아이잖아요. 목은 아이. 아이를 만들려고 한다니까요. 이거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화는 그러한 목적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성을 띠게 되고요. 일반성을 띈다는 것은 대다수에게 통용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얘는 특수, 목적, 목적성을 띠게 돼요. 고등학교를 가더라도 다르죠. 정화를 쓰는 명은 특수한 곳으로 가야 되고요. 여기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반직 같은 거예요. 사무직이죠. 그래서 정화를 쓰는 사람들은 모두 특화시켜야 돼요. 특화. 식당을 하더라도 병화를 쓰는 사람들은 그냥 식당 하면 돼요. 아무나 올 수 있게끔. 근데 정화는 특수한 타겟을 만들어야 돼요. 뭐 10대 소녀를 타겟으로 하겠다. 아니면은 뭐 30대 아니면 40대 뭐 운전기사들을 위한 기사식당 이런 거 있죠. 그렇게 특수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화시키는 건 1대1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1대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병화, 정화 쓰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정화 쓰는 사람들은 특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도 특화가 되어 있죠. 제가 유튜브 하는데 누가 봐요? 역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잖아요. 제가 이걸 좀 뒤집고 싶어요. 역학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보게 하고 싶어요. 2019년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자, 무기토를 보죠. 토는 영역을 만든다고. 영역화예요. 화. 그 글자가 어느 마당에서, 토는 마당이거든요. 마당. 집으로 치면 마당 같은 거예요. 어느 마당에서 이 오행들이 뛰어놀게 할 건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느 영역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누군가는 이상에서 살고요. 누군가는 현실에서 살아요. 우리는 다 현실과 이상 그 사이에서 살아요. 이상을 이루고 싶잖아요. 근데 현실이 이래요. 제가 그렇습니다. 이상이 막 이런데 현실이 이래요, 지금. 그 사이에서 살게 하는 게 토라고요. 자, 그러면은 무토는 정신적이며 사람에게서 멀다고요. 서 멀다. 기토는 굉장히 현실적이라고요. 돈과 연결돼서요. 그리고 사람에서 가까워요. 자, 내 사주에 만약 그 어떤 현장이 이렇게 있어요.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공사. 어떤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직접 내가 몸을 움직이면서 막 시멘트도 나르고 삽질도 하고 뭐 이렇게 목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톱질도 하고 기토의 영역이라고요. 그래서 기토를 가진 사람은 현장성이 뛰어나요.
모토를 가진 사람들은 현장성에서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감독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혹은 뭐 이렇게 그 현장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그냥 이렇게 서류만 끄적끄적 하고 있는 거죠. 현장성이 떨어진다. 무토는 기토는 현장성에서 가깝다. 그게 이제 사람에서 먼 것과 가까운 것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목이 무토에 있으면은 그냥 높은 산에 있는 나무 같은 거예요. 상징성만 있어요. 상징성. 우리가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상징적이잖아요. 남산 위에 감나무 이러진 않잖아요. 이게 상징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거고요. 기토에 있으면은 이 감목은 바로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기해년은 감목들한테 상당히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특히 무토 감목 이렇게 있던 사람들 기토운이 오면은 내가 왜 요즘에 돈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고요. 저도 지금 기토 기해년을 지금 제대로 맡고 있어요. 저 유튜브 돈 벌려고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요즘에 이제 광고 수입 받으면서 이거를 좀 늘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을 요구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무토라서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걸 이제 막 앞에 넣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하죠. 기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아니면은 생산성을 갖춘 사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유튜버들을 많이 봐요. 잘하고 싶어서. 이 유튜버는 어떤 사주일까가 제일 궁금해요. 마음 같아서는 댓글에다가 생년월일 좀 알려주세요 이러고 댓글을 달고 싶은데 제가 아직 만 명밖에 안 되니까 쳐다나 봐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한 10만 넘어갔을 때 한번 해보려고요. 자, 경신. 경금은 나눈다예요. 금은 분별이에요. 분별. 나눈다. 구역 정리 같은 거예요. 구역 정리. 구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경금은 화를 분별하고요. 신금은 화보다는 수로 보관합니다. 유지합니다. 같은 금이라도 달라요. 과일로 예를 들어볼까요? 경금은 얘는 풋사과 같은 거예요. 아직 익지 않았죠. 안 익었으니까 익혀야죠. 그래서 화를 쓰는 거고요. 본질은 그거예요. 화라는 이렇게 막 섞여있는 거대한 에너지의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압축시키는 역할을 해요. 경금이 이렇게 포장을 해서 압축을 시킵니다. 압축을 시켜가지고 단순하게 바꾸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래서 금생수는 화가 있는 전제 하에, 금생수는 화가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화를 금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포양을 한 다음 수로 전달하는 거예요. 모든 자본이 화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우리 돈, 현금, 현금이 수예죠. 수죠. 우리가 이렇게 만원짜리가 있으면 그걸 수로 본다면은 이 수는 어떻게 돼요? 밖으로 나가서 어떤 형태로 쓰이죠? 그렇게 해서 화로 펴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은 화로 되어 있어요. 화. 우리가 지나가다 보는 건물, 뭐 아니면 땅, 아니면 재화들,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뭐 이런 지갑이라던가, 이런 마스크라던가, 이런 거 다 화의 형태예요. 분명한 경제적인 돈의 가치가 있는데, 이거를 돈으로 바꾸면 수가 되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돈을 써가지고 이걸 구입하면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이 보는 게 이거 세 개를 굉장히 많이 봐요. 요즘에는 사주에 화가 잘 돼 있고 금수가 잘 돼 있다면은 세상에 펼쳐져 있는 그 많은 재화들을 수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흘러다니는 돈들을 내 주머니에 찰 수 있잖아요. 이걸로 저는 수입을 많이 봐요. 수입을, 지출과 수입을 이걸로 봐요. 뭐 재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물론 이제 십성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게 더 우선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이 조금 샜네요. 갑자기 돈 얘기가 나오네요. 기해년이니까 돈 얘기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한테. 자, 어쨌든 경금은 그래서 큼직하게 섞여 있는 것들을 단칼에 잘라야 되니까 큰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은 어떠한 현상이 안으로 들어가면 신금이 더 위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신금이. 경금은 크게 나누는 걸 잘하잖아요. 신금은 아주 디테일하게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나누고 있어요. 자, 우리가
기차를 타요, 기차. 검표하겠죠? 기차를 타기 전에는 경금이 이제 검표를 합니다. 검표를 하는데, 이제 경금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그 표만 확인하는 거예요, 표. 근데 누가 한 명이 기차를 타려고 딱 가는데 위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며칠이지? 22일이죠? 표를 위조했는데, 여기 21일 거를 이제 들고 탄 거예요. 근데 경금은 이걸 놓칠 수가 있어요. 왜? 그냥 표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이 사람이 내는데, 21이라는 1만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들이민 거죠? 근데 이 사람 놓칠 수밖에 없는 게, 이한 사람만 타는 게 아니에요. 수십 명이 타려고 이렇게 막줄 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기차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좌석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영무원이 이렇게 체크를 하죠? 체크를 하다가, 표 내보세요. 합니다. 이 사람한테. 표 자신있게 내밀어요. 위조했지만은. 근데 보니까 숫자가 다른 거야.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때리죠. 과태료를. 그게 이제 경신금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할수 있는 역할이 다르다고요. 경금이 있는 사람하고 신금이 있는 사람하고 달라요.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 도시계획. 도시계획은 크잖아요. 굉장히 막연하고. 경금이 할수 있어요. 신금보다는 경금이 더잘 맞는다고요. 무토, 기토 중에서 당연히 무토가 있는 편이 낫겠죠. 막연하게. 대충. 크게. 경금은 대충이란 말이 붙어요. 대충. 신금은 안 된다고요. 신금은 까칠이란 말이 붙습니다. 까칠. 자, 신금이 있는데 예민하죠. 그 자체로. 여기에 정화가 하나 더 있어요. 더 극도로 예민하죠. 왜? 정화는 만들어져 있는 신금을 또 만들려고 하잖아요. 극도로 예민합니다. 극도로.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고요. 굉장히 까칠해요. 신경성 뭐 이런 것도 동반할 수 있고요. 스트레스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는 명이라고 볼수 있어요. 대신에 이 정화가 빛으로 잘만 되어 있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열로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임계수는 저번 주에 한걸 그냥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임수는 이제 모인 거예요, 모인 거. 모여 있는 데이터라고 했어요, 데이터. 계수는 쓰기 위해 준비된 인포라고요. 인포메이션. 정보예요, 정보. 우리가 여론조사를 할 때요. 여론조사를 할때 수집하는 건다 임수의 영역이에요, 수집. 그리고 임수는 깊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계수에 비해서 더 근원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원. 계수는 깊이를 얘기하긴 어렵고요. 정보예요, 그냥. 바로 쓸수 있는, 취합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분별을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여론조사할 때 전화하잖아요. 뭐,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뭐, 연령, 성별이 어떻게 되십니까? 뭐, 문재인 정권 지지하십니까? 이런 거 조사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막 모여요. 그러면 그거를 가공하죠,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계수를 해놓고, 계수의 정보가 펼쳐진 거를 우리가 발표를 하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20대 남성은 이만큼 지지를 하고, 30대 여성은 이만큼 지지하고, 계수예요, 계수. 그래서, 이렇게 계수로 되어 있으면은, 이 정보가 계속 인용이 되잖아요, 인용. 다른 뉴스에서도 쓰이고, 뭐, 다른 정보에서도 쓰이고, 사업을 추진할 때도 이런 걸 기반으로 추진을 하고, 인수라는 데이터가 필요한 영역이 있고, 계수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재, 정화와 임수, 이렇게. 저는 제가 논리적으로 어떤, 사주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과감히 배제합니다. 그래서 신사를 안 믿어요. 신사는 논리가 좀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살이 나온 배경을 공부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름을 붙이잖아요, 이름을. 거창하게. 학문이 깊어질수록 거창하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천간의 핵심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십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체성이다. 체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생설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뭐 정규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안한 얘기가 있어요. 천간론 중에서.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갑목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다 만나죠. 을목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다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면 됩니다.
사주는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제가 이거 하나하나 풀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대놓고 공개를 못 하느냐, 그 전에 정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저한테 돈을 내고 수업을 들었는데 제가 여기서 공개해버리면은 그 사람들은 돈 내고 들었는데 다 공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이에서 어떻게 조율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될까를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다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각각은 다 얘기했어요. 합쳐서 얘기를 하지 않았을 뿐이고 합쳐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결국은 이런 거예요. 경금이 있어요. 임수를 봐요. 이 둘은 생설 관계가 잘 맞아요. 금생수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경금이 언젠가는 수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근데 경금에 계수가 있어요. 자, 계수는 임수는 경금을 끌어내요. 그리고 경금도 임수를 밀어줘요. 생설이 잘 맞아요. 근데 경금은 계수를 생하는데 계수는 경금을 설하지 않아요. 왜?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계수는 금이 왜 필요해요? 안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얘는 계속 수집해야 돼요. 임수는. 그래서 식신이 아주 아름답잖아요. 계속 끌어내니까 뭔가를 하면 꾸준히 하게 만들죠. 근데 계수는 상관이죠? 계수 입장에서는 금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말다가 이러는 거예요. 얘는 꾸준히 해요. 다르죠? 자, 임수와 갑목이 있어요. 계수와 갑목이 있습니다. 자, 이 갑목은 임수를 소화해내야 돼요. 이 갑목은 계수를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어요. 생설의 균형이 안 맞는다고요. 얘는 밀어주고 땡겨줘요. 얘는 땡겨는 주는데 밀어주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땡겨주는 것도 자기가 필요할 때만. 그래서 뭐 갑목일간 임수가 있다 그러면은 밥을 못 먹었어요. 점심시간을 게임하느라고 놓쳤어. 엄마한테 얘기하죠. 엄마 나 밥 좀, 이러면 네가 알아서 라면 해먹어. 뭐예요? 임수한테 맞춰야 돼요. 갑목은. 계수는 엄마한테 엄마 밥 좀 해줘 이러면 엄마가 라면이라도 끓여줘요. 인성이 갑목한테 맞추는 거예요. 다르죠? 이게 체성이에요. 체성. 자, 또 얘기해볼까요? 경금이 정화를 봤어요. 이 정화는 경금에게 어떤 걸 부여하느냐? 목적성을 부여한다고요. 특화시켜요. 어떤 곳에. 그걸 우리가 정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경금들은 특화되어 있는 직업을 가져요. 정관이니까 무언가를 관리하는, 정관이면 관리하는 거잖아요. 재를 관리하든 비겁을 관리하든 관리하는 거잖아요. 관리하는 직업으로 특화돼서 자기가 그렇게 이미 직업을 결정을 하고 그 직업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경금의 병화는 얘는 보여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만들 생각이 없어. 특화시킬 생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임시직 평관이니까 임시직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에만 특화되어 있죠. 뭘 잘할까요?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주니까 유통, 전시 이런 게 잘 맞는다고 하면 핸드폰 가게 뭐예요? 잘 보여줘야 되잖아요. 핸드폰 가게. 근데 핸드폰 가게들 보면은 막 유리에 이렇게 써 있어요. 뭐 공짜, 뭐 몇십만 원, 뭐 오늘은 무료, 신용불량자도 가능합니다. 뭐 이런 거 엄청나게 써 있잖아요. 잘 보여줘야 되는데 막 엄청나게 가려놨어요. 보여주는 직업을 가지면 되겠죠. 그러니까 십성 이전에 뭐가 더 잘 맞느냐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일간을 위주로 보지 마라는 겁니다. 일간 위주로 보지 마라. 자, 자꾸 경금 얘기를 하는데 경금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은 제가 미안해서 그래요. 맨날 갑목 얘기, 을목 얘기, 맨날 갑목 얘기 하니까 경금들이 이제 왜 금 얘기는 안 하냐, 왜 금은 대충 하느냐, 나중에 또 수들이 이렇게 그럴 것 같아요. 자, 개해가 있어요. 개해. 자, 경인일주에 개해가 있다고 할게요. 얘는 상관생제를 하는 명이죠. 뭐 이렇게 연에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있다고 치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우리는 항상 경금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개해라는 상관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운을 해석하거나 다른 걸 볼 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신왕 신약을 이야기하는데 어떠한 사건 사고는요 일간하고 관계없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들에 의해서 일어난다고요. 이것들에.
분명히 우리가 사주를 배울 때 일간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일간이 나예요? 이 사주 전체가 나예요? 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이거에 대한 답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처음 배울 때. 일간도 나고 사주 전체도 나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뭐 사주 얘기할 때 단식으로 볼 때 일간 가지고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제가 스스로 얻은 결론도 있고, 제가 배운 것도 있고, 어쨌든 사주 전체가 나라는 결론을 낸 상태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지금은 제가 이제 영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영혼. 이것도 또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까일 수 있는 소재 중에 하나예요. 근데 나는 사람이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그냥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을 뿐이에요. 우리 육체가 만약에 마비가 와요. 그러면 갇히는 거예요. 육체 안에 영혼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육체 안에 갇히는데. 그 육체를 보는 게 사주거든요. 몸을 보는 거잖아요. 이 몸 바뀌지가 않잖아요. 이거는. 근데 우리 영혼이나 생각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안에서 이 내 전체 그릇 안에서 이 일간이 이 나머지 일곱 글자를 주도하려고 해요. 신강하면 주도할 수 있겠죠. 신약하면은 주도가 힘들겠네요. 신왕한데 주도할 수 있는 뭐 식상이나 인성이 잘 안 되어 있어. 그러면 주도할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채찍이 없다고 해야 될까? 말 타고 가는데 채찍이 없는 거죠?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절대 일간 이주로 해석하지 마세요. 어떤 분명히 이 천간을 익히다 보면은 일간보다 더욱더 중요한 글자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 글자 위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정뭐 하면은 년간이 일간이라고 생각하고 해석을 해보고요. 월간이 일간이라고 생각하고 해석을 해보고요. 이러다 보면 좀 더 잘 보이겠죠. 제가 옛날에 자주 쓰던 권법 중에 월 자리가 부모 형제궁이잖아요. 부모 형제. 저는 제 월간에 있는 정화가 아버지라고 설정을 하고 제 대운을 대입해서 해석을 했더니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았어요. 막 김이 무오 이렇게 운이 왔잖아요. 정화가 이렇게 있고 무오 때 좋았고 김이 때 잘 못됐거든요.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경신이 들어왔죠. 그럼 이제 이 정화가 또 어떤 경신을 이렇게 다루겠네요. 다 맞아요. 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할 거는 일간 이주로 보지 마라. 천간에 더 중요한 글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제 앞으로 이제 천간 끝났으니까 무엇을 할 거냐.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결정이 안 됐고, 지지를 하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제가 친하게 지내는 분인데, 그분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계시거든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지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지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솔직히 감이 안 잡혀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되게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제 유튜브가 학문적인 딱딱한 분위기가 되는 걸 원치 않아요. 저는 일반 사람들한테 이걸 전파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두 개를 해야겠죠. 일주일에 최소. 편한 거 하나, 어려운 거 하나.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제가 2019년 계획은 설날쯤 해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그때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시간이 너무 오래됐네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